근데 진짜 좀 너무하네. 어? 아니 이 동네에서 30년을 살았는데 아무하고도 안 친해. 어? 죽었는데도 아웃 오브 안중이고. 그런 외로움과 소외감이 김선규 씨를 자살로 이끈 이유? 보험사에선 심리 분석도 하시나 봅니다. 역시 감자탕은 이 감자가 맛있어요. 에헤이, 이게 감자가 들어가서 감자탕이 아니고요. 에? 이 뼈, 이 뼈 이름이 감자라서 감자탕인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돼지 등뼈 척수를 감자라고 말한 데서 유래된 거죠. 알지도 못하면서. 꼭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꼭 무슨 천재 같으십니다. 천재 같은 게 아니라 천재거든요. 강사님, 나 이 사람 또 미워질라 그래요. 좀 나와봐요. 야,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냄새인데. 어? 손때 묻은 책 냄새. 전 곰팡이 냄새밖에 안 납니다만. 홍주연 씨가 제일 많이 왔었네요. 아이, 좀. 야, 독서광이네, 독서광. 사건 당일날도 대화한 걸로 돼 있어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이 어떤 음식이야 이거 진짜. 에이, 잡히기만 해봐라 그냥. 뭐가 저를 그냥 광이야. 차가 와서 박은 힘보다 사람이 와서 박은 힘이 더 크다. 안녕, 은정 씨. 오늘은 또 뭘 도와드릴까요? 자동차 놀이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내가 긴급 회의라 그랬는데. 내가 긴급 회의를 소집한 이유가 뭐게요? 궁금하죠? 궁금이고 뭐고. 고마, 그거 좀 안 벗을래. 짜증내지 마세요. 내가 김선규 씨의 병을 알아냈단 말입니다. 김선규 씨는요, 엘러스 달러스 증후군 환자였어요. 자, 엘러스 달러스 증후군. 이게 뭐냐? 피부 표피 밑에 있는 결합 조직에 이상이 생기는 유전성 희귀병이죠. 피부, 근육, 연골 조직을 잘 유지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단백질, 즉 콜라겐이 필요한데 이게 생성이 잘 안 됐던 거죠. 그래서 피부에 탄력이 없이 쭉 처지고 이렇게 잡아당기면 쭉 늘어난다. 거기에 피부가 약해서 멍이 엄청 잘 들고 상처가 생기면 뭐 쉽게 낫지 않고 흉도 엄청 쓰지 남지. 뭐 잘 째지는 거 뭐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피부뿐만 아니라 뼈에까지 영향을 받아서 조금씩 휘어지게 된 거죠. 이렇게 활 모양으로. 이 김성규 씨의 골밀도는 같은 나이대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엘러스 달러스 증후군 환자의 평균 수명은 50세 정도밖에 안 돼요. 되게 안타까운 병이죠. 암튼 이 병 때문에 김선규 씨가 있던 모든 공간의 모서리는 이런 걸로 커버가 돼 있었어요. 왜냐? 조금만 부딪혀도 엄청나게 심한 상처를 입었으니까요. 또한 콜라겐이 무지 함유된 음식도 많이 섭취했더라고요. 심장에 있는 이상도 연관된 기가? 예, 김선규 씨 같은 경우에는 엘러스 다노스 중에서도 매우 악성이에요. 승모판 탈출, 이게 가장 최악의 증상이었던 거죠. 승모판 탈출은 살아있는 상태에서만 검사가 가능했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대신 그 판막이 매우 약하고 얇게 보여졌기 때문에 그 근거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대동맥 박리도 같은 맥락이고요. 암튼 사고의 충격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김선규 씨는 이렇게 쉽게 찢어지는 종이 인형이랑 별반 다를 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직접적인 사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인은 동일해요. 다발성 손상. 다만 작은 충격으로 인해서 치명상을 입었던 거죠. 근데 제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사고의 충격 외에 1차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요건 몰랐죠. 부검 기록,
본원의 교통사고 데이터를 토대로 제가 사고 상황을 다시 분석해봤습니다. 보시면 차량의 제동 거리와 김선규 씨가 튕겨져 나간 거리를 계산해봤을 때 제동 전의 속도는 35에서 40km, 제동 후의 속도는 15에서 20km 정도였어요. 연구원님? 차량의 모양과 충격 부위를 보면 정강뼈 위부터 머리까지의 충격은 맞습니다. 하지만 발목뼈의 분쇄 골절이 말이 안 됩니다. 역과가 없었기 때문이죠. 확실진 않지만 광대뼈와 두개골 후부 아래측 금도 각도와 맞지 않고요. 그러니까네, 사고 전에 의문의 상처를 입었다면 그 말이가? 그렇죠. 제가 사건 현장을 다시 나가본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었어요. 그럼 충격의 종류는 대강 어떤 걸까요? 그냥 누구한테 얻어 터졌던지 계단에서 막 떼굴떼굴 굴렀던지. 이 병 때문에 김성규 씨는 뭐든지 다 치명적이었을 거예요. 정리를 하면은 사고로 사망한 건 맞지만 다른 치명상도 영향을 줬다. 네. 결국 병과 1차 상해가 사망 원인의 일조를 한 거죠. 다발성 손상으로 심한 폭행의 흔적이 가려진 거일 수도 있고요. 만약 혼자 상해를 입은 게 아니라면 1차 가해자를 찾아야겠군요. 빙고! 오늘은 그냥 좀 넘어가나 했더니 또 뭔가가 있었네. 아니 근데 어떻게 알아내요? 이번에는 목격자도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도 고민입니다. 아무래도 다시 한번 판매수사를 해봐야겠어요. 강 형사님! 교통사고 현장 지구대에서 급히 연락이 왔어요. 제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블랙박스 화면입니다. 블랙박스요? 책 대여점 앞에 있던 차인데 누군가 파손을 했답니다. 다행히 블랙박스가 있어서 신고와 함께 기록을 가져왔는데 이상한 점이 있어서요. 어? 저 아저씨, 그 교양과 학식이 잘잘잘 흐르는 그 아저씨인데? 해명하실 게 있습니까? 사건 당일 당신은 김성규 씨와 언쟁을 벌였습니다. 화가 난 당신은 김성규 씨를 폭행했고, 김성규 씨가 도망가자 쫓아갑니다. 거기 앉아! 그러다 결국 도로를 건너 도망치려던 김성규 씨는 차에 치입니다. 제가 죽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직접 죽인 게 아니라도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은 있습니다. 그런데 큰 길에서 벌어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왜 목격자가 없었을까요? 당신이 이 마을 상인 조합장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요? 상인들의 임대료를 연말까지 면제해주는 대신 동네 사람들은 그날 당신의 행동을 은폐해주기로 합의하죠. 하지만 지금은 모든 분들이 증언을 한 상태입니다. 명백한 증거도 있습니다. 도대체 김성규 씨와 다툰 이유가 뭡니까? 평소 인격자인 분께서 무엇 때문에 화가 나셨습니까? 형사님 같으면 아내의 불륜 상대를 가만 놔둘 수 있겠습니까? 오래전부터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고 또 참았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둘 다 제자리로 돌아갈 거란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선규는 끝까지 제 아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양반 진짜 양반이구만. 어? 아니 나 같았으면 그냥 둘 다 확 묻어버렸다. 그 바람핀 인간들 혼내주는 그런 법은 없어요? 우리가 관여할 일 아닙니다. 개인적인 가정사니까요. 아니 그렇게 좋으면 애초부터 그냥 같이 살든가. 어? 아니 뒤늦게 이게 뭐하는 짓이래? 추잡스럽게. 아니 그래서 저 교양이 잘잘잘 흐르는 저 양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폭행과 살인미수로 실형이 선고될 겁니다. 에? 에이 그건 아니다 진짜. 강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이제 홍주아 씨한테 보험금 지급되는 겁니까? 예. 절차에 따라서 일주일 내에 지급이 될 겁니다. 에이 짜증나. 아 돈 주면 안 되는데 그지를 만들어도 시원찮을 판에. 아무리 그래도 전 자살입니다. 여전히 모든 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검사 아저씨 진짜 뒤끝 장렬이시구만. 아니 아직도 우기고 있어.
아니 자살을 하려고 했다면 한 선생님 말처럼 더 빠르고 더 큰 차에 뛰어들어야 하잖아요. 굳이 이렇게 어려운 방법을 택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아니 뭔 다른 목적이 있다고 이렇게. 잠깐만. 봐봐요. 내 차로 죽던 남의 차에 치여 죽던 어차피 보험금을 받는 게 똑같은 거라면 김선규 씨가 아니 홍주연 씨가 얻는 게 뭘까요? 없지 않습니까? 보험금은 탔지만 바람핀 사실 들통나고 가정은 엉망이 됐고요. 그 엉망 그렇게 엉망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었다면요? 봐봐요. 김선규 씨는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로 뛰어왔어요. 읍내 상가 거리로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면은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김선규 씨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이렇게 냅다 뛰기만 했어요. 그리고 잘 봐요. 여기 블랙박스 앞에서 일부러 멈추는 것 같지 않아요? 가해자가 쫓아올 시간을 주고 여기서 잡혀주고 막 맞아주고 또다시 도망을 간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왜요? 그건 나도 모르죠. 내가 이만큼 힌트 줬으니까 강형사님이 알아보세요. 앞장 서십시오. 아 왜 내가 또 앞장을 서요? 아 나 진짜 이렇게 앞으로만 가다가 온 세상 어린이 다 만나고 오겠네 정말. 야 이 미친 새끼야. 너 지금 선규를 20년 넘게 그러면... 봤지만 그런 건 처음 봤어요. 미친 새끼가 너무 딴 사람도 아니고 정 사장한테 욕하고 대들고 미친 사람 같았다니까요. 그냥 싸운 게 아니라 김선규 씨가 먼저 대들었다고요? 예. 대화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욕짓거리만 들려서. 바람핀 인간도 김선규 씨고 어? 맞는 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아는 인간도 김선규 씨인데 먼저 대들고 먼저 싸움을 걸었다고? 왜 그런 위험한 일을 자초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 제 생각에는 홍주연 씨밖에 없다는 거죠. 일단 가서 보자고요. 어딜 가시는 겁니까? 같이 좀 가주시죠.